날이지만 외부 활동이 있어서 아침 몇이야? 10시 반이네요.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해 보이는 안녕하세요. 우리 조 사장님과 함께 왔습니다. 오늘 또 데려다 주신다 하셔서 제 1일 매니저이십니다. 아, 당연히 저희 클라이언트신데. 잘 주무셨어요? 아, 그럼요. 얼굴이 좀 달라지셨네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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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정이 이제야 느꼈네. 잘 됐다. 잘 됐나요? 네. 우리가 대화하는데 지금 거의 20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가 얼굴이 달라진 걸 알았다고. 아이, 운전을 하느라고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. 오늘 또 그 제가 뭐 커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직접 친히 또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저는 뭔 라디오 녹음하러 가고 있습니다. KBS 라디오 맞습니다. 공중파 진출 축하합니다. 노르웨이를 그래미로 보내줘 제발. 저기 보면은 KBS 홀입니다. 우후 KBS 도착을 했습니다. 오 KBS 그런 게 뿌듯합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늘 진행을 하시다가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서시니까 어떠셨어요? 너무 편합니다. 아, 네. 아, 너무 편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또 요르네이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아니요. 오. 이렇게 생겼구만. 날씨가 엄청 좋네. 안녕 KBS. 바이바이. 저는 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. 아. 죄송합니다. 이따 만나요.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. 여기다. 여러분을 찍고 있어요. 저희가 온 곳은 스케줄 합정입니다. 뭐 여기가 핫한 데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음식이 나오게 우리 나라 씨가 집 왔습니다. 야 근데 내 핸드폰이 더 뭔가 잘 나오는 거 같지 않니? 아니 아이폰이 약간 그런 무성이 같이 나오는데. 아니 이런 거 어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어플을 또 너무 다른 거 같아. 어플 쓰면은 이 브이로그가 전문가들이 알겠지? 여기가 저 전문가. 갑오징어 파스타랑 김치볶음. 감사합니다. 예쁘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유명한? 어. 야, 이거 따뜻해지는 거 같아. 아니 진짜 아이폰 브이로그로 안 되겠네요. 제가 이렇게 까만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아, 내가 오늘 너희가 오면 하려고 내가 생각한 콘텐츠가 있어. 너희들은 응? 오늘 나의 그 의견을 따라야 해. 어, 해봐. 뭐냐면 왓치 인마이테. 너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. 어머머머. 준 게 없는데? 와, 나 좀 뭐 좀 여성스러운 것 좀 많이 넣고 올 걸. 그럼 요를님 먼저. 가방에 있는 거 먼저 하나 네. 꺼내주시겠어요? 하나만 꺼내는 거? 하나만 꺼내나요? 네. 일단 하나만 꺼내. 뭐 이거 미팅할 때 꺼내는 핸드폰. 거 아니야? 핸드폰. 아이폰이에요? 네. 어, 다 깨졌나요? 아, 이거 유리가 깨졌어요, 이거. 이거 빼면 아. 다시 원상이에요. 핸드폰이 네네. 되게 안 쓰는 거. 그리고 지갑. 어, 지갑. 핑크핑크. 구찌인데 다 때려봤었어요. 아주 엄청 빵빵해. 네. 두께 무슨 일이야? 하늘을 다 때려 넣어서. 그리고 이거 뭐야? 아, 귀에 이거 귀에 에어팟. 에어팟. 네, 에어팟. 그리고 어, 이거는 맨날 들고 다니네. 네, 네. 아우치 없이 그리운 거. 그리고 지금 다 핑크핑크하네. 네, 저 핑크를 좋아. 근데 되게 많이 썼나 봐. 그 치아 거의 끝까지 썼다는 거. 오늘도 약간 이렇게. 예, 끝이에요. 예. 아, 저 립밤. 어, 동생이 사준. 립밤도 이렇게. 샤넬을 사줬어요. 들어가니까 없어요. 끝이에요. 네, 네. 어, 가방에 있는 물건이 그럼 요만큼 되게 간단하죠? 아, 하나 더 있네요. 타이레놀. 어.
브랜드에는 네, 네. 필수 있어야죠. 타이레도. 타이레도. 인생 네커. 예쁘네. 인생 네커. 오늘 브이로그는 망했습니다. 너무 어둡게. 저 하얀 편인데 너무 너무 어둡게. 저는 요루님 브이로그에서 빼주세요. 어떻게 이러지? 속상합니다. 저는 지금 노래방에 끌려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집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 몇 시예요? 10시 반까지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뻗어서 잤습니다. 정말 밖에 나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. 자, 뭘 해야 되냐. 오늘 마지막으로 제 일정은 새우깡 커버송 녹음하기임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우깡 아닌 이렇게 받았어요. 이 새우깡을 하나하나 스카치 테이프 양면으로 해서 여기 벽에다 붙여야 해. 아, 이거 언제 다 하냐. 해보자. 이 새우깡 이 많은 거를 다 한 건인데 말이 안 돼. 자, 그러면 난 뭘 해야 되냐.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새우깡이니까 빨간색. 짜잔, 새우깡 룩. 새우깡 룩.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냐. 오늘은 제가 머리가 일단은 자고 일어나서 산발이네요. 이 머리를 일단 앞에 그루프를 말고. 아니 진짜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인인 거야. 해봅시다. 내 얼굴 이런 걸. 일단 익스를 바르고 이게 또 그 영상에 올릴 거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화장을 한 건가 싶어요. 눈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되고 방송할 때는 티 날 때까지 그려야 돼 아주. 왜냐하면 조명을 다 키는 순간 다 날아가. 나 했어 빡! 이런 약간 느낌으로. 나 화장했다고 빡! 근데 이게 또 조명을 키면 다 날라가기 때문에 약간 핑크핑크를 합시다. 새우깡이니까. 뭐래? 티가 안 나요. 봐봐, 내 말이 맞죠? 이렇게 하고 눈 밑에도 조금 나는 듯? 이 정도 하고 귀여워. 끝! 슬슬 해봅시다. 보면은 여기 악보가 이렇게 있고요. 원곡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느낌. 바로 하면 되겠다. 오케이, 해봅시다. 너무 맛있어.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쩜 좋아. 유튜브 하나 보고 갈까? 나 먹고 하자. 어머 이게 뭐야. 물어보살에 남친을 너무 사랑해. However 여자도 좋아. 진짜 내 마음 뭘까. 이게 뭐야. 개재밌겠다. 몸매 엄청 좋네. 나 지금
11시에 밥 먹.. 아니 새우깡 먹고 있는데. 오 동갑 운전생들이 원래 예뻐요. 엄마 뭔 소리야 저게. 배불러. 새우깡 좋네. 엄청 많아. 배불러서 못 먹겠다. 맛있어요. 새우깡 최고. 이로써 저의 저녁입니다. 저녁 완성. 응? 한번 첼로를 해볼까요?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똑같이 보이겠네요. 어머 여기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. 새우깡 광고까지 다 했습니다. 와 지금 몇 시간 한 거지?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정말 힘들다.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요. 하루가 진짜 깁니다. 힘들어 죽겠다. 아무튼 아까 막 깨가지고 뭐라고 녹화를 했는지 이 영상을 기억도 안 납니다. 뭐 아무튼 카메라가 구리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비몽사몽으로 별소리를 다 해서 제가 뭐 화장 지우는 거 보고 싶으세요? 그럼 화장을 좀은 아니고 그냥 자릅니다. 예. 부끄러워요 화장 지우는 건. 그래요.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좀 영상으로 남겨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또 이런 재밌는 이벤트가 많은 날 카메라를 켜서 브이로그를 좀 찍도록 할게요. 또 이번 달 말에 또 연주가 또 하나 있고 이래서 그것도 브이로그로 남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습 리허설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유바.